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알파카 마을의 사랑과 평화를 지킬 비밀병기 뉴페이스가 왔다. 오우, 하늘에도 덩치가 어마어마한데다 사육사들이 끌려다닐 만큼의 괴력을 자랑하는 엄청난 포스의 주인공. 얘는 누굴까? 이 친구는 이제 수컷 해피라는 친구인데요. 알파카가 여기 말고도 위에도 또 있는데요. 거기서 서열 1위를 차지했던 친구예요. 해피가 옴으로서 좀 기선제압을 해서 좀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기를 저희가 지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로 말할 것 같으면 왕년에 윗동네 무리의 1인자를 담당했던 녀석으로 아랫동네의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 특별 초빙된 몸이라고. 글쎄, 과연 해피가 알파카 마을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역시나 암컷을 쟁취하기 위해 질주하는 수컷들과 그 속에서 고통받는 암컷들을 지켜보던 해피. 아, 저것들이 진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들어가 수컷들을 차례로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오모, 야, 역시 왕년의 1인자답게 수컷들을 상대하는 모습에 거침이 없다, 거침이 없어. 어머, 암컷들을 괴롭히는 수컷들을 차례차례 응징하는데, 야, 카리스마 넘치는 해피의 공격에 세븐이에 이어 피카까지 맥없이 밀려가고. 자식들이 이래 절란가? 가! 와, 보디가드 마냥 암컷 주변으로 수컷들이 얼씬도 못하게 엄포를 놓는 해피. 멋지다, 1인자는 다르네. 그런 해피의 철벽 방어에 기가 제대로 눌린 수컷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암컷과 눈 한번 맞추지 못하고. 고마워, 빵. 해피의 등장으로 수컷들은 졸지에 닥쳤던 알파카 신세가 되긴 했지만 이제 해피의 통치 아래 평화가 유지될 거라니 그래도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죠? 불에 죽겠네. 해피가 오므로써 좀 수컷들도 많이 잠잠해진 것 같고요. 분란 일으키는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한편 사랑도 잃고 서열에도 밀린 수컷 알파카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사육사들이 준비한 위로의 선물. 바로 대형 건초구름이다. 맛있는 건초를 씹으며 화한 마음을 달랠 수도 있고 알파카 마을 곳곳에 건초구름이를 매달아 놓음으로써 수컷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으니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이고, 뭐 수컷들 입장에선 1인자 자리를 뺏겨서 아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친구들과 얼굴 붉힐 일도, 또 암컷들한테 사랑을 갈구하며 자존심 구길 일도 없으니 다른 건 몰라도 마음만큼은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유주의 3인방, 이제 그만 싸우고, 어? 알았지? 우리는 평안을 사랑하는 알파카요.